저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아, 마리아! 아빠가 데려다 줄게. 응? 아빠가요? 당신이 웬일로요? 아, 유치원 마리반 선생님이 방문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었어. 어? 너한테는 연락이 안 왔었는데? 아무튼 마리아 가자. 어? 엄마 다녀올게요. 어, 다녀와.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리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마리아 어서와. 어서오세요 마리아 아버님. 네, 연락을 따로 주셨길래 왔습니다. 어? 에? 연락? 마리는 그럼 먼저 교실로 들어가세요. 어? 네. 저 근데 무슨 일로 우리 마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아버님 생각보다도 근사하세요. 피부도 엄청 좋아 보이시고 되게 젊으신데요. 아, 그런가요? 그 다음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따라와 주시겠어요? 아 네. 뭐지? 불길한 기분이 드는데? 볼륜이야. 어? 아이! 깜짝아! 뭐야? 댕거랑 제뚜가 뒤에서 뭐해? 너희 아빠지? 왜? 우리 선생님이랑 따로 대화를 하시는 걸까? 그야!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러브. 러브의 냄새가 나. 야, 무슨 말이야? 중이야 댕거. 그래 맞아. 수상하긴 하지만 아직 확정 지을 순 없어. 맞아,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증명하겠어. 얘들아 가자. 볼륜. 그렇게 해서요 괜찮으시죠? 아이 그럼요. 그럼 시작할까요? 외투 좀 벗어보시겠어요? 몰래 지켜보면 두 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허허. 흥미진진해. 볼륜 현장 적발. 어째서 아빠가 선생님이랑? 이건 설마 했는데. 러브. 안돼, 안돼. 마리아, 괜찮아? 사랑과 전쟁. 조용해. 아빠가 엄마를 두고 선생님이랑 바람을 피다니, 완전 충격적이야. 어, 너희 아빠다. 뭐라고? 아빠? 아빠! 마리아! 이제 아빠 가볼게! 그럼 비밀 꼭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비밀? 다녀왔습니다. 마리아 왔어? 엄마,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모르시겠지? 아빠가 선생님이랑 바람피고 있다는 걸 만약에 아시게 되면. 마리아! 아니 왜 그래? 왜 울어? 괜찮아?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 그럼 아빠는 엄마밖에 없다고 했는걸. 엄마도 아빠 엄청 사랑하지. 하늘이 두쪽 나도 우리 부부 사이는 갈라놓을 수 없지. 나 먼저 방에 올라갈게 엄마. 그래,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렇게 선생님이 뒤에서 폭 안긴 건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남자가 바람 폈을 때 눈치채는 방법. 첫 번째 증거. 다른 여자를 보면 얼굴이 빨개진다? 아니야. 아직. 자, 두 번째. 바람 핀 남편의 두 번째 증거. 다른 여자와 귓속말을 한다? 어? 아직 많이 남았어. 세 번째. 다른 여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 세상에. 아빠가 진짜 바람을 피는 거였어. 아유 밥맛 떨어져. 응? 아 여보 더 안 먹어요? 쩝쩝쩝 소리 때문에 어떻게 밥을 먹어? 아 내가 또 쩝쩝거렸어요? 아 안 쩝쩝거릴게요. 그냥 와서 앉아요. 아빠가 변했어. 아빠 안 먹으면 내가 먹으려고. 아 리아야 아빠 밥에는 손대지 마. 아, 진짜 안 먹냐고요. 안 먹어. 잘 먹었습니다. 저 먼저 올라갈게요.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는 아빠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다려주고 근데 어떻게 아빠 미워! 마리아? 마리아 너희 아빠 오늘도 유치원 오셨더라.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빠잖아. 지금도 두 분이 같이 계셔. 뭐라고? 더 이상은 안 돼. 쥐따 너 핸드폰 있지? 돈 좀 빌려줘. 여기. 여보세요? 엄마! 자, 합주기가 됩시다. 호흡! 오늘은 우리 유치원에 엄청나게 근사한 신분이 오셨어요. 누구지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대답! 들어와 주세요. 모두 박수. 와.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예요. 당신! 마리 어머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드럼! 산타 할아버지가 맞고 있어. 아파. 여보 괜찮아? 아, 죄송해요 선생님. 아, 전 마리가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로 달려와가지고. 아 여보 내가 무슨 바람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진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랑 바람 핀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머. 마리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니? 다 봤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빠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다 봤다고요! 뒤에서? 어? 뭔가 좀 오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산타복 때문에 사이즈 좀 잴게요 아버님. 아 네네. 제가 좀 지방이 많죠. 이게 다 술살이라서요 술살. 하하하하. 네네. 어머. 그 냄새 뭐야? 급판을 좀 더 올려보시겠어요? 아, 출장을 제대로 제하했어요. 아, 네. 내가 산타복을 입는다니. 정말 재밌겠는데요? 어머. 아,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선생님은 줄자로 내 산타복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 줄자로 재신 거라고. 네?
그런 거구나. 아, 다행이에요. 당신이 바람피지 않아서. 만약 진짜 바람이었으면 당신을 산에 묻으려고 했었거든요. 마리 어머니, 죄송해요. 마리야, 미안한단다. 선생님이 오해가 있게 좀 행동했구나. 선생님은 그저 산타 역할을 해줄 부모님을 찾았을 뿐이야. 산타 역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비밀로 한 거란다. 그럼 아빠는 바람을 핀 게 아니네요? 아니, 그럼 당연하지. 쌤이 어째서 저런 배불뚝이 아저씨랑 아니, 진심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요. 아무튼 두 분이서 하시는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만. 같이 가요, 쌤. 여보, 난 절대로 우리 가족을 배신하지 않아. 여보, 미안해요. 의심해서. 아니야, 의심밖에 행동한 내가 잘못했어. 결정했어. 난 우리 가족들의 산타가 될 거야. 매일매일 사랑이라는 선물을 해줄 거라고. 여보. 여봉. 숨 막혀.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